이번 연회 우리 감리교는 5월달에 이제 파송과 연회 은퇴하시는 목사님, 새롭게 안수를 받는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개교회로 파송하는 것이 보통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시작하는 연회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있는 중앙연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남목자교회를 섬기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선배이시고 신학교 동아리의 또 선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는 것이 결정됐을 때 참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시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연합 집회 때 이 외국 그 유학생들 모임에도 같이 강사로 가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섬겼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관심이 있고 이제 기도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번 은퇴 목사님을 대표해서 짧지만은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은퇴하는 마당에 사람이 평가되는 게 첫 번째 죽은 후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돌잔치 크게 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관뚜껑 덮일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다 띄고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어떤 죽음에 대한 것을 연습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있으면 마지막에 있구나. 그래서 남은 인생을 또다시 그동안 가져왔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리타이어 그게 은퇴 이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라서 죽은 후의 평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사의 평가 또한 중요하다. 그 역사의 평가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모르지만은 역사가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진짜 평가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때로 죽은 후의 평가도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역사의 평가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드러나는 일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가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치면은 나는 잘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환호를 지르면은 야 나는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았구나입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신다면 심지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 것이고 때로 여러분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때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옳은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